오늘이 아침 면회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능력 주시는 자 안이 있으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은 완전하고, 또 복음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이 어, 뭐뭐가 없다라고 말을 자주 합니다. 이게 없고 뭐 저게 없고 주로 뭐 돈, 육신, 물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없는 것에 또 연약한 것에 부족한 것에 주로 매여 있고 붙잡혀 있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요한복음 1 2 장에 사탄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으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중요한 열두 제자와 120명을 간남산으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앞으로 부딪히고 살아가야 될그 엄청난 로마의 압제와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망대, 그리고 반드시 누려야 될 여정, 그리고 반드시 도전해야 될 이정표에 대해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아직도 부활을 의심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만큼 세상과 현장,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너무 잡혀 있고 매여 있습니다. 뭐 뭐가 없어서 뭐 뭐가 안 되니까. 물론 사실이고 현실이고 또 실제적일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이에 더 신경 쓰고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중요한 근원과 본질을 회복하는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 출처가 어디냐? 제가 얼마 전에 잠시 영상 광고를 보는데요. 물 생수 광고였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았는지를 부각시키려고 그 회사에서 아예 물이 나오는 수원지 부근의 그 엄청난 넓은 땅을 다 사버린 겁니다. 본인들이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 물이 나오는 수원지를 물이 너무 중요한데 그 물의 근원 수원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물 상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24보급 누리고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반대로 사탄은 24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릴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매일 사탄과 세상과 나 자신과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 영적 싸움을 내 힘으로만, 내 능력과 의지로만 한다. 승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힘의 배경, 능력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시 사철 열매 맺고 푸르고 자란다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시냇가로부터 24시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나무는 자라고 열매 맺게 됩니다. 하지만 시냇가가 아니라 사막에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시들고 마르게 됩니다 오늘 빌리보스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안 능력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어디로부터 능력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능력의 근원 능력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 자체에 그 상황과 그 현실 자체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신앙에 잡히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자꾸만 어둡게 만들어서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은 집중해서 쳐다보게 만듭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 쏟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정말 어디서 올까? 그 도움이 오는 곳을 바라보겠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이 산이란 말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마운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 그 사람, 그 일,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혈류증 걸린 여인도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수로본익의 여인도 이번 주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말도 덧없는 그 여인이 회복과 치유를 가능케 하는 그는 본질을 제대로 붙잡고 오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근원을 붙잡은 자 본질을 가진 자가 이기게 되어 있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능력의 근원 대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증인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로부터 임하는 많은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자를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스를 흔히 우리가 기쁨의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세상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얼만큼 있을까요? 아마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뭐뭐가 없고, 뭐뭐가 안 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모든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내 인생과 나의 모든 삶과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보십시오. 직장에 가보십시오. 산업 현장 일터에 가보십시오. 기뻐할 일보다는 염려, 근심, 걱정, 그러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을 잠깐 잠깐 만나러 산업 현장으로 갑니다. 가보면요, 그 피부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요즘 어렵다, 힘들다, 불경기다, 불황이다, 다 알고 있죠. 근데 실제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부로 체감이 될 만큼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교회에서 보는 중직자,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괜찮죠. 근데 산업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나의 자녀와 후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나의 산업과 경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되고 안 되고의 기쁨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있고 없고의 기준이 아닙니다. 있고 없고의 기준을 두면 우리 늘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이 땅과 천국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인데 뭘 그렇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치 안될 것처럼 마치 실패할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증인은 능력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고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일시적인 것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빌리버스 사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떠한 형편에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나는 만족, 감사를 배웠다는 겁니다. 12절에는 비천과 풍부와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풍부, 배부름 속에서는 누구나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풍부한데, 배부른데 그 승리 못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반대적인 상황이 왔을 때입니다.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 속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일체의 비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증인될 수 있습니까? 증인부터 되려고 하면요. 부담되고 힘듭니다. 나 오늘부터 증인돼야지. 우리 가정 가문에 증인돼야지. 우리 회사에서 증인돼야지. 쉽지 않습니다. 부담됩니다. 눌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장님 1장 8절에 증인되기 전에, 그 증인되기 이전에 먼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위로부터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증인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증인의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거죠. 내 능력, 내힘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권능.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내삶 속에서 진짜 능력은 위로부터 임하고 위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위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성삼이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아침에 그리고 가장 바쁘고 치열한 오후 시간에 그리고 여유 있는 밤 시간에 여러분이 깊이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이만한 능력을 공급받는 망대를 세우게 되면 매일매일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응답 누리는 우리 예언의 가역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